안녕하세요. 운영사 노랑경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장비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고 있는 이거는 얼마 전에 구입한 써니웨이포트에서 나온 FL96이라고 하는 조명입니다. 제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오즈모 포켓입니다. 포켓인데 사실 원래 이 운영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었었고요. 그냥 하나쯤 필요하지 않을까 샀는데 사고 난 이후에 이제 공교롭게도 이 운영강사 생존기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크기가 작아서 되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특히 이제 실내에서 찍을 때 집에서 방에서 혼자서 찍을 때 조명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자주 가는 이렇게 동호회 한 군데에서 사용기를 읽었더니 되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주문을 해서 받은 게 며칠 안 됐어요. 며칠 안 됐고 그래서 저는 지금 뜯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사이즈는 어지간한 스마트폰보다도 작아요.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 스마트폰이 이게 그 갤럭시 노트 9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얘하고 비교해봐도 이렇습니다. 사이즈가 상당히 작죠. 상당히 작고 그런데 만듦새도 되게 훌륭하고요. 깔끔합니다. 그 소명을 읽어보니까 이 겉에 케이스가 이 하우징이 뭐 항공 알루미늄 뭐 그런 거라고 해요. 그래서 사실은 크기가 작아서 사면서도 얼마나 밝겠어 좀 도움이 되는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밝더라고요. 한번 켜볼까요? 이렇습니다. 상당히 밝죠. 이거 보면 눈이 아파서 못 볼 정도로 밝더라고요. 네, 이렇게 밝습니다. 그리고 얘가 이쪽에 보이는 이걸 보시면 밝기가 100%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 퍼센테이지로 해서 조절이 돼요. 그래서 최저값이 어디까지 내려가냐. 5%까지 내려가네요. 이게 5% 정도 밝히고요. 이렇게 보이는 게. 그리고 최대값은 100이고요.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서 색온도가 조절이 됩니다. 그래서 위로 올리면 최대 5500K부터 아래로 내리면 최저가 3000K까지 이렇게 해서 조명의 밝기도 조절이 됩니다. 밝기하고 색온도값 조절이 가능하고요.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니까 대략 뭐 한 4000 정도, 4000에서 4500 정도 놓고 그냥 찍어보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보시다시피 충전 방식이라 밖에서 쓸 일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기계라인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. 앞에 보이는 숫자가 사용 가능한 시간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끄고요. 약간 끄는 것은 넘기지 끄고 있는 걸 보여드리자면 여기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충전용 USB 단자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삼각대 마운트 할 수 있는 나사 홀이 있고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앞쪽에는 뭐 LED 이게 96이라는 수치가 여기에는 LED가 특정 밝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 최대 LED 수치라고 했던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둘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96개인가 봐요. 네. 그래서 모델명도 FL96이고요. 케이스도 되게 깔끔해요. 박스가 되게 깔끔하고 사실은 뭐 구성품은 별거 없었어요. 네, 이것밖에 없습니다. 이거하고 간단한 성능서가 들어있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케이블이야 워낙에 흔한 케이블이니까 별 쓸모는 없을 것 같고요. 저는 어쨌든 앞으로는 이 조명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찍어볼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제품은 써니웨이포트의 FL96이라고 하는 조명이었습니다.